아, 나 진짜 제가요. 수련 일단 소나 TV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보기도 하고 저번 주에 야다랑 이제 소녀나라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소나 TV를 한번 찍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언니분들도 같이 계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것 같은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택배를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일단 소녀나라 택배를 보면요. 굉장히 귀여워요. 아시다시피 배송 주문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택배 왔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핑크색 박스에 담겨서 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칼 금지 표시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 뜯지 말고 보면은 배송 뭐 택배 이거 테이프도 치덕치덕 안 해놨거든요. 그냥 테이프를 칼 사용하지 않고 쭉 뜯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뜯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개봉을 해볼까요? 개봉을 하면 네, 지금 바로 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건들고. 일단은 바로 이 소녀나라에서 배송을 시킬 때마다 와서 한 집에 10개쯤은 있는 것 같은 귀여운 이 볼펜이거든요. 여기 늘릴 수가 있어요, 볼펜이. 이 귀여운 볼펜이 알약 볼펜이 하나 들어있고. 일단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양말이 있네요? 심지어 양말이 두 켤레인데? 이거 뭐지? 서비스로 두 켤레 같은 걸 넣어주신 건가?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 한 켤레 넣어주시려다가 실수를 하신 건지 어쨌든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배송팀 감사합니다. 두 켤레나 친구랑 트윈룩 해서 입으면 될것 같은데. 옷들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뭘 먼저 꺼내야 할까요? 제가 일단 시킨 거는 레깅스 두 개와 맨투맨 하나, 후드 집업 하나, 셔츠 하나와 스커트 하나. 그냥 종류별로 다 시켰어요. 아우터 빼고. 바지 시키고, 셔츠 시키고, 티 시키고, 후드 시키고, 스커트 시키고 다 시켰는데, 도영 언니 영상을 미리 봤는데 직접 옷 같은 거 설명해 주시고 이제 입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입어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후기라 생각하고 잘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이거 입은 검은 티 티가 아니라 사실은 따솜이거든요, 소녀나라. 도영 언니도 후기를 남겨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작년에 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여러 벌이 돼가지고 올해는 안 시키고 작년에 시켰던 걸 아직도 입고 있는데 네, 안에 털 되게 아직도 살아 있고요. 무엇보다 되게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서 이렇게 뭐 딱히 티가 안 나서 그냥 뭐 내복 칩으로 입는 게 아니라 티로 입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이너로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은? 네, 이거는 배송한 건 아니지만 괜히 자랑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맨투맨부터 꺼내볼게요. 레비 베이지색인데 이거를 제가 사실 피팅을 했었어요. 제가 단발 여기까지 머리 오면서 머리색이 빨갈 때 그때 찍었던 옷인데 그때 찍으면서도 셀카가 남아 있을 건데 그때 촬영을 하면서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셀카를 어디 보자 셀카를 찍었었거든요. 네, 셀카가 지금 600개가 넘는 셀카가 저장이 돼 있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초점만 잡혀라. 잡히니? 이게 되게 그래요. 머리도 아주 짧았을 때고 핸드폰도 겔슬이 있을 때 핸드폰인데 이때 핑크색 맨투맨에다가 회색깔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서 입었었는데 예전에 찍었던 옷인데 아직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베스트셀러구나 하나예요. 제가 찍었던 옷이 그렇게 또잘 팔린다니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1년 넘게 팔리고 있다니. 그럼 착샷은 지금 보여드려야 될까? 아닌가? 좀 이따가 옷 착샷은 다 보여드릴게요. 입고 찍는 거는. 해서 네, 이거를 샀는데 장점은
일단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하고요. 정말 몇 번 빨아도 절대 안 늘어나는 그런 싼 재질 아닙니다. 그렇게 싼 재질 아니고 되게 이렇게 프린팅 된 것도 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요. 하나에다가 청스키니만 입어줘도 꼭 굉장히 귀여운 진짜로 아방한 핏이잖아요. 또 알다시피 맨투맨은 그렇게 핏되는 맨투맨보다는 좀 여자들은 아무래도 살짝 크게 입어가지고 아방한 핏나는 그런 게 굉장히 이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투맨과 비슷한 후드를 꺼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피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쉴 때 연수 언니가 찍었던 상품이거든요. 이 후드티는 보니보니 후드티입니다. 앞에 보니라고 입체로 쓰여 있어요. 사실 이거를 딱 보고 좀 신기하다 입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진짜 입체로 돼 있어요. 보이시나? 네, 완전 울퉁불퉁해요. 그렇다고 빤다고 쑥 들어가거나 그럴 것도 아니에요 얘네가. 근데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신기하다. 열 처리를 했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체로 오돌도돌하게 그러니까 좀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피팅 샷신을 봤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또 노란색을 사실 자칫 잘못 입으면 유치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귀엽게 나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유치하지가 않고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입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 후드집업을 샀고요. 후드티를 샀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셔츠를 샀는데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냐 셔츠입니다. 이름도 어려워.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가 아니라 44 따로, 55 따로, 66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44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정말 소녀나라 좋은 점은 칼깃 보이세요? 다 다려서 줘요. 진짜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셔츠 제품은 다른 제품은 그냥 구김이 덜 가서 그냥 그러려니 해도 하나하나 진짜 다리미로 다 다려서 주니까 이거를 뭐 황송하다 해야 될지. 사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만 살짝만 다려주시면 바로 입고 나가면 돼요. 그냥 딱 배송 받자마자 그냥 다리미 살짝 켜가지고 접혀있던 부분만 살짝만 다려주시면 바로 입고 나가면 되는 이것도 하나하나의 좋은 품질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피팅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엄청 오래전에 피팅했던 제품인데 베스트셀러로 남아서 네 계속 팔고 있는데 그때 입어볼 때 딱 느꼈어요. 이거 혹시나 교복 중에서 학교 교복 중에서 그냥 흰색 와이셔츠가 자기 학교 교복인 사람들은 네 그냥 사셔도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대신 이제 뭐 학교 와이셔츠가 뭐 줄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걸리고 학생부에서 잡아가고요. 저희 학교는 줄무늬가 있었거든요. 그런 학교가 아니면은 입어도 충분합니다. 정말 싼 티도 하나도 안 나고 일단 박음질 자체도 아주 꼼꼼해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심지어 두 개. 제가 왜 두 개를 샀냐면 사실 제가 융털 매니아거든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진짜 추위를 엄청 많이 타가지고 항상 겨울에는 따솜이 필수고요. 그래서 따솜이 컬러별로 다 쟁여놓고 맨날 이제 빨면서 돌려 입거든요. 따솜이 안에 입고 입고 니트를 핏되는 걸 입어도 입고 아방한 걸 입어도 입고 맨투맨을 입어도 입고 슈드를 입어도 입는데 따솜이 필수에 밑에는 제가 바지를 입더라도 기모 스타킹을 입고 바지를 입어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색도 너무 잘 빠졌고 핏도 너무 잘 빠졌고 빨아도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길래 제가 이제 남은 두 달 겨울 지금 1월인데 이제 두 달여간의 겨울을 버티려고 두 개 나섰습니다. 돌려 입어야죠. 돌려 입는 게 짱이죠 진짜로. 이렇게 해서 네, 택배 개봉샷을 마쳤고요. 진짜 정말 잘 산 것 같고 네 소녀나라 영원하세요. 모델로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배송도 만족하고 옷 품질도 만족하고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거는 포장 상태도 소녀나라 라벨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붙여서
깔끔하게 배송해 주시고 무엇보다 셔츠 다림질 감사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이제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일단 제 더러운 방은 무시를 해주시고요. 후기를 남겨드리자면 일단 보니호드티 핏이 너무 이뻐요. 보이세요? 그 왜 여자들은 진짜로 살짝 박시하게 품이 남아가지고 입는 거 제일 이쁘잖아요. 레깅스 아까 이름이 킹킨 레깅스였나? 킹킨 레깅스였던 것 같아요. 그 레깅스에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어디 슈퍼 나가기 좋은 패션. 정말 정말 슈퍼 나가기 좋은 패션. 그거랑 깔끔 보이네. 깔끔 완전 깔끔. 아 나 방 좀 치워야겠다. 어떡하지? 다시 찍을까요? 일단 그러면 다음 옷을 갈아입으면서 방 좀만 치울게요. 일단 핏 보시고 하. 아 방 너무 더럽다. 다시 찍을까?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방 청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같은 옷은 아니고요. 일단 입으면서 되게 놀란 게 엄청나게 짱짱해요. 와이셔츠가 스판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지금 처음 입어보거든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처음이에요 지금. 아니 무슨 재질이길래 와이셔츠가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이거 땡기면 되나? 늘어나요 와이셔츠가. 6년 내내 교복 입으면서 느낀 게 이게 와이셔츠에 스판기가 없으면은 특히 이거 할 때 여기 팔이 접히는 부분이 되게 아프거든요 안 늘어나면. 근데 와 이거 되게 편하다. 셔츠는 진짜 돌려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다. 딱 격식 있는 자리에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자리나 전부 다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피팅 더 래빗 맨투맨입니다. 일단 예전에 입었을 때랑 그대로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입고 반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시보리도 내리면 시보리 짱짱하고 이것도 핏도 딱 이쁜 핏. 그냥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이쁜 맨투맨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너무 이쁜 맨투맨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라면 진짜로 핑크색보다는 베이지 사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베이지 자체가 살짝 연핑크 느낌도 나고 이쁜 색깔이라 베이지 색깔 너무 만족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연아라의 모델 소연 후기였습니다. 안녕.